다니엘 마스 묵상 11월 13일에 함께합니다. 인생,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인생을 우리가 정의를 할때 어떻게 정의를 할수 있을까? 많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인생을 사람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생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위하여서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이 아름다웠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려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사랑하는가, 어떠한 것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못하는가, 성공하는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나눠질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사랑하는가? 무엇을, 어떠한 것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 어떠한 것을 사랑하는가? 만일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뭐 사랑한다라면 최고로 여기는 것인데, 최고로 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은 마약을 사랑할 수 있죠. 마약을 의존해서 오직 마약만을 추구하면서, 왜? 그것이 쾌락을 주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들은 압니다. 그것을, 마약을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면 육체는 망고지고 그걸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하지만 또 우리들은 압니다. 돈이 절대로 모든 것을 만족하고 행복해 할 수, 행복하게 우리들을 할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정말 잘 구별을 하여서, 잘 헤아려서 내가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을, 좋은 것을 찾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취직을 이야기하고 또 뭐 앞으로 미래, 또 어떻게 결혼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하지만 그러한 무엇, 어떤 것보다도 먼저 내가 진정으로 어떠한 것을 사랑해야 될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그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매료되어져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성공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또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왜곡해서 우리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 불공평하다. 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시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보면 뭐냐면은, 내가 경험하는 내 지식 안에서, 내삶 안에서 내가 보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불공평하죠. 완전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진실로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그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반역한 그런 죄인들을 회복하시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면은 그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완벽하심, 온전하심, 아름다우심,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들은 마음은 그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조건이 그 시작, 출발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악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인이 되어져서 이 삶에 바람에 나는 기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또 뭐가 좋다더라 저것이 좋다더라 이끌리면서 쫓기면서 지배를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패하는 삶,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에 불에 태워질 아주 무시무시한 그 실패, 심판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나를 보라, 나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자신을 그 빛을 보여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질 수 있도록 그 크심을 완전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어떤 것 하나님과 비교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과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이 말하는 그 하나님, 사울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비교해 세상이 어떤 것, 내가 원하는 것들과 내가 바라는 것들과 내가 갖고 싶은 것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완벽한 현격한 차이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145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불공평하다.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멸하신다는 것.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직 이 하나님만이 한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할 가치, 내가 사랑한다는 거, 내 마음을 빼앗긴다, 내가 좋아한다는 거 이렇게 헤아려 보면 정말 그 가치를 헤아리다 보면은 미흡합니다, 부족합니다,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절대적인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다 순간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지나면 변화해야 될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우리들에게 온전한 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오직 변하지 않는 완벽한 온전하신 창조주 하나님 대속의 구속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더더욱 더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악인 그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 대신 다른 영광으로 바꾸어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러한 삶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의 영광을 말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그의 성호, 그의 이름을, 그의 존재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영영히 송축할지어다. 왜? 하나님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름답기 때문에, 그만큼 영광스러운, 아주 찬란한, 보배로운, 정말로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그 아름다움을 가졌기 때문에 내 입이,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찬양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축복입니다. 정말로 진실한 축복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사랑할 가치가 없는 것들에 미혹되어져서 쾌락에 빠져서 순간적인 것들로 그 마음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실로 행복하게 한 영원한 만족을 줄수 있는 하나님. 더군다나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아무런 죄가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고자 오직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어찌 우리들의 오늘 삶에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마땅히 우리들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떠져서 귀가 열려져서 보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알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나의 삶의 유일한 기쁨으로 여기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